사랑스러운 우리 중소벤처 기업인 여러분, 지난 UAE 순방을 함께 해주셨는데 이렇게 다시 만나 뵈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다들 여러분이 그 UAE에서 이런 다양한 MOU 체결하고 여기에 대해서 아주 저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간담회에 앞서서 이 시연 부스를 방문해서 우리 기업 제품들도 봤습니다. 여러분의 땀과 열정이 담긴 이 혁신 기술이 앞으로 더 큰 세상으로 진출해 나가기를 기대하고 저희들도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지난 UAE 순방에서 우리는 300억 불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 유치와 함께 총 60억 불 이상에 해당하는 48개 MOU를 체결하는 그런 성과도 거뒀습니다. 우리 기업들의 기술력과 아이디어가 또 시장을 새롭게 열었습니다. 300억 불 규모의 국부 펀드 투자는 UAE 측이 우리를 전적으로 신뢰해서 결정한 만큼 우리 역시 양국의 공동 이익에 부합하는 다양한 투자 프로젝트 발굴로서 화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UAE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젊은 과학기술 리더들과 대화를 시작으로 UAE 투자 유치 후속 조치 점검 회의, 바라카 원전 기업인 간담회에 이어서 오늘 여러분과 이 자리를 마련했고 UAE에서 창출한 성과를 더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순방 이후 중동 시장이 우호적 기류로 변하고 있고 우리 기업들도 수출 계약, 현지 진출, 투자 유치 등 다양한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성과가 나오고 또 결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는 모든 정책 역량을 동원해서 여러분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민관 합동 한 UAE 투자 협력 플랫폼을 통해서 이 성과가 중소벤처기업의 투자 수출 증대까지 연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의 수출과 관련된 현장 문제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수출지원단도 운영할 것입니다. 어제도 수출전략회의를 했습니다마는 수출전략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신속하고 속도감 있게 하겠습니다. 특히 직간접 수출을 통해서 우리 수출의 4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벤처 스타트업의 기업활동 수출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선언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순방 때 중소벤처 스타트업 기업인들과 동행해서 우리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백방으로 뛰겠습니다. 여러분과 정부가 원팀이 돼서 정부가 여러분들의 기업 활동을 또 여러분들의 해외 진출을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확실히 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